네, 요새 뭐 사회적으로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난리죠? 난립니다. 네. 이렇게 갑질을 해야 되는지. 그 걔네들. 네. 그 한국 사람도 아니지만 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아, 그래요? 국적은 또? 네. 삐만 이제 삐삐 난 장난 아니겠네요. 아, 또. 네, 뭐 요새 하여튼 저 갑질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긴 문제인데 딱 보면은 그뭐 요새 SBS에서 또 이제 그런 프로를 또 냈더라고요. 그뭐 무슨 그 집안에 그 엄마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예전에 갑질했던 또그 전력이 화려하답니다.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 컷에 맞춰갖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갑질이다 보니까 애들이 그거밖에 할줄 모르는 진짜 불쌍한 애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사장이 남장과 걔 나랑 국민학교 동문일 거래 아마.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희도 뭐 B 중에 을중 갑을 지향하면서 네, 갑질을 하고 싶어 했으나 네. 정말 그런 차원이 다른 어떤 정말 태생적인 그 권력자들의 갑질이라는 게 진짜 참 뭐랄까? 공감 능력 형성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되게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예, 그렇죠. 공감 능력을 형성을 한다는 게. 그런 게그 결핍되어 있는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나 있는 데다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갑질이 뭔지 보여주게. 최근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뭐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야, 그 저거다 야 갖다 그 좀 주방 좀 갈까? 갖다 놔 했는데 택배 기사 아, 저한테 그러시면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뭔 뭐, 소리야? 야, 막 빨리 해 갖다 놨는데 이제 그 12시란 기사님이 말이야? 12시에 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딱 가갖고 모자 딱 벗고 조금 있다가 식당 문 열고 야 거기 국밥 한 그릇 갖고 야, 와봐 바로 이런 야, 뼈 발라 갖고 뼈 발라 갖고 와 그렇죠. 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정말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가 되게 큰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라도 좀 사이다를 좀 느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갑질에 대한 그런 불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조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애환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뭐 시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요새 그런 뭐 기사도 있더라고요. 요새 젊은 옛날에도 그런 갑질들 정말 훨씬 더 많고 오히려 더 심했었는데 요새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는 게 일단 미디어가 그렇죠. 뭔가 좀 별게 다 잘못을 있지. 하면 쫙 퍼지는 것도 있지만 옛날처럼 뭔가 어렸을 때부터 참아야 돼, 네가 참아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자기도 사랑받고 자랐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해? 뭐야. 네 따위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당하는 밥 사람. 6끼 먹냐? 나는 3끼 먹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갑질이 점점 더 뭔가 사회적인 반발도 더 크게 이제 받게 되는 것 같고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요새 갑질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인간 대 인간에서 갑질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물건 대 인간으로도 갑질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갑질하는 브랜드가 이제 팬더죠. 네, 팬더죠. 팬더. 아무렇게나 만들어놓고 그러니까요. 치려니까 이게 갑질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갑질이에요. 공감 능력을 배우지 못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얌전해. 갑질을 안 합니다. 이 재팬 팬더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지금 이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이 갑질을 조금 어느 정도 좀 감쇄해 주지 않았나? 네, 그리고 갑질 감쇄기. 어느 정도로 갑질에 우리가 녹아들었냐면요. 팬더에서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서 주잖아요. 안 사. 아, 거의 갑질을 해줘야죠. 막 거의 노예 근성 노예 그죠? 근성이 네. 돼요. 지금 팬더의 그 갑질에 워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한 거죠. 아니. 엘리트 이런 기타 진짜 갑질 안 하거든요. 그렇죠. 뭐다 돼. 에, 이거 팬더 아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이런 거 하도 샀어? 당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갑질하는 브랜드가 팬더랑 뭐 깁슨인데. 네. 아. 깁슨 좀 괜찮아요. 근데 그냥 어제랑 똑같지만 간만 좀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지만 네, 이건 팬더가 진짜 정말 뭐랄까 메뉴도 적고 예. 정말 확실하게 갑질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물건이 인간한테 하는 갑질의 대표 브랜드 팬더에서 그래도 재팬 하이브리드라고 갑질 감쇠기가 달려있는 그런 라인을 출시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라는 느낌으로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 재벌가의 그 2세들, 3세들 부모 잘 만나서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거 원래 니네가 갖고 있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처럼 제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욕해야 돼 이거. 영어로? 네. 이거 미국 사람입니까? 네. 바로 아랫입술을 깨물게 되네요. 네, 오늘 하이브리드 68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리뷰해 볼 건데요. 이 68이 68년도부터 이제 라제드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블렛까지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변화의 딱 중간에 있는 변화 초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팬더 로고가 스파게티에서 그 다음 시즌으로 바뀐 뭐 그 로고고요. 뭐 많이 써 있죠. 그렇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 컨트롤 바디 위드 싱크로너 타임을 트랜스. 이게 보면은 이제 뭐 70의 대표적인 모델인 잉베이 맘스틴 모델 이런 모델들은 이게 아주 막 그냥 막 깨알같이 써놨죠. 네, 그렇습니다. 174만 9천 원의 건설가에 139만 9천 원이라는 지금 중에선 제일 비싸지만 그래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죠. 139만 9천 원. 전장 99cm. 역시 라지헤드다 보니까 약간 전장이 커요. 그리고 두께가 지금 스트라토캐스터로 오면서 43플러스 2mm가 됐단 말이죠. 얘 44플러스 2로 1mm 두껍습니다. 12플랫 뒷둘레 75mm고요. 12플랫 뒷둘레는 또 줄었어요. 그 여기도 아니, 여기도 가늘어요. 네, 거기가 2mm가 가늡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42.5거든요. F코드를 잡으면 두 마디로 끝나죠.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도 잡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굽혀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모델들이 42.5mm였고 이게 너트 너비가 40.5mm예요. 완전 뭐 무슨 거의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 엘더 메이플 U쉐입 내게 메이플 지판이고요. 그리고 팬더 빈티지 F 스탬프드 머신에 대해 네, 너트 너비가 40.5mm 본넛이고요. 250mm 9.5인치 지판 공률 반지라면 21 미디엄 점프 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픽업은 역시나 팬더 USA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 픽업으로 50, 60, 68까지 픽업은 다 동일합니다. 디자인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원 볼륨의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세들, 그리고 바디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넥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비슷하다. 4845. 네. 지난 시간이 3.46이었거든요. 네. 선생님 퍼펙트하실 분. 야, 나 20g 차이로 보았는데도 졌어. 네, 5패했습니다. 5패 오늘. 네, 승률 다시 30%대로 내려갔어요. 저 3.47kg. 한화죠, 한화. 저희 진짜 네, 어저께 5패했습니다. 아, 한화 귀신같이 7위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와, 정말 한화는 정말 명물허전이에요. 근데 역시 우리는 LG가 받치고 있으니까 네, LG가 잘하고 있죠. 네. 네, 기아 3위.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고요. 이거네, 이거다. 야, 사운드 이거 굉장한데요? 와, 이 밸런스 뭐죠? 이거 뭐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아 이게 그거다. 리치 블랙모어 밸런스네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 워낙 리치 블랙모어 좋아해가지고 마셀에서 이렇게 나온 이 부드러운 달콤한 소리가 되게 좋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런 기어들 중에서 빈티지한 느낌을 가장 잘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70인데 오히려 네. 오, 팬더 소리 확실하게 납니다. 패밀리 마트인가? 패밀리 마트 그런가? 자
이거 좋아요. 잘 나왔네요. 70 굉장히 좋은 밸런스에 상당히 빈티지한 느낌에 오히려 10점 굉장히 좋다. 네, 미국계 감성을 정말 잘 풀어낸 느낌.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나도 미팬이야 나 일팬이야 이렇게 양쪽이 다 주장하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서로 딱 어깨동무 딱 하고 우리 잘 어울리지 하면서 밸런스를 정말 제대로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막 이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미국 분 아버지가 미국 분이고 막 어머니는 일본 분이라서 막 지미 나카야마 이런 네. 이름 있죠. 네, 그런 이름 같아요. 그런 네, 네, 느낌이네요. 네. 네. 뭔 키로 갈까요? A 마이너로. A 마이너. 굉장히 락킹하고 시원한 사운드였습니다. 이거 아주 매력적이네요. 68. 이거 약간 그 앞에 그 네 개가 좀 메인이고 이 친구는 좀 서브 같은 느낌으로 붙은 줄 알았는데 이거 정체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68이. 얘를 위한 미 깊은 목이었구나. 68 근데 되게 좋네요. 정말.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좋았습니다. 어쩐지 강일이가 자꾸 사라 그러더라고요. 68을요? 네. 네. 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가끔 미치게 만든다니까 사람. 네, 그러게요. 갑질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또. 은근 일본식 갑질이네. 오리지널 갑질처럼. 이거, 야 이거 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역시 이거죠. 맞아요. 안정하게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098화에 2017 레스폴 클래식 T 엄청 할인 많이 적용한 모델이었는데요. 효빵님, 30% 할인보다 더 큰 할인폭도 있긴 있었는데 이번 기어가 유독 되게 저렴해 보이네요. 네, 확실히 스튜디오나 트리뷰트 모델도 깁슨 소리는 나지만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야 진짜 깁슨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주평. 기타에서 깁슨 향이 아니라 깁슨 맛이 납니다. 네, 현줄평 2. 꽃이 지고서야 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깁슨도 꽃이 지고 가격으로 갑질 중이죠. 네, 갑질의 대표 브랜드 팬더를 네, 리뷰하면서 갑질의 또 하나의 대표 브랜드 깁슨의 한줄평을 드려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라디오만 보면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요거를 구입해서 갖고 락을 열심히 했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라우드. 네, 플레이 라우드 알겠습니다. 저는 총알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둘레도 없는 이 라즈에드가 이렇게까지 매력적이었던 모델이 있었나. 6구 커스텀 잡고 좀 떨떠름했거든요. 소리가 락킹하진 않고 소리는 좋은데 락킹하진 않았어요. 떨떠름했어. 굉장합니다. 네. 9.5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9.5로 간 거예요. 이번 시리즈 자체가 약간 기본적으로 타겟팅과 포지셔닝 자체가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렇게 보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드렸던 첫 시간의 8.5도 9.0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9.0으로. 네. 펜더 재팬 하이브리드라는 여기 없던 가격대에 생태계 교란종이 하나 나타났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생각보다 빨리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리가 된다는 게 네, 갑질로 정리가 네. 된다는 거예요. 네, 갑질로 대동단결. 네, 네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6펄 스트라토캐스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 정말 가뭄의 담비 같은 팬더 하이브리드 시리즈 너무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잘 봤고요. 또 계속해서 이런 그래도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위에 거 메인들을 올리고 욕을 안 먹기 위한 미끼 같은 거라는 생각도 계속 들면서도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세뇌당한 건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악기에 갑질당하지 않도록 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팬더에서는 앞으로도 좀 갑질을 이렇게 상쇄할 만한 네, 이런 어떤, 네, 갑질 감쇄기가 장착된 이런 라인들을 계속해서 좀 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5개 고득점 네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모델 이번엔 깁슨 갑질 상쇄기를 한번 찾아서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커스텀 잡이 올 것 같아요. 네. 또 갑질을 당하고 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막, 갑질 당했다 아, 네, 네, 오랜만에 갑질이야 리뷰어로서의 노예 근성을 가득 담아서 네. 조만간 갑질에 또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평안한 사회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